안녕하세요, 요가한입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셨나요? 이 컨텐츠는 운동을 한동안 쉬었거나 긴 영상이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준비한 다시 시작하는 10분 요가 시리즈입니다. 무거운 몸을 가볍게, 전신이 시원해질 거예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보세요. 몸이 점점 부드러워지며 계속해서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길 거예요. 자, 그럼 매트에 두 발을 대고 일어선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산자세, 두 발이 평행이 되도록 하고 가슴을 활짝 열어주세요. 아랫배는 살짝 당겨서 집어넣고 복부는 항상 단단하게 두 팔을 옆구리 옆에 가지런히 놓습니다. 손바닥이 옆쪽을 향하도록 놓아도 좋고 살짝 앞쪽을 향하도록 놓아도 좋습니다. 그대로 잠시 눈을 감고 내 몸의 중심을 느껴보세요. 나의 발볼, 발 뒤꿈치, 발 안쪽과 발 바깥쪽까지 양쪽에 균등하게 힘이 실려있는지 바닥 깊게 뿌리내린 나의 단단한 에너지를 경험해보세요. 자, 이제 눈을 뜹니다. 두 다리를 넓게 벌려주세요. 발가락이 바깥쪽, 발 뒤꿈치는 안쪽. 별 자세. 두 팔을 양옆으로 넓게 벌립니다. 어깨는 살짝 긴장을 풀되 팔은 힘있게. 무릎을 살짝 조여서 허벅지도 단단해지도록. 숨을 마시고 내쉽니다. 여신 자세. 양손을 가슴 앞에서 모으고 엉덩이를 깊게 낮춰주세요. 허벅지 안쪽이 시원하게 늘어날 거예요. 무릎을 무리해서 벌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무릎과 발이 같은 방향을 향하도록. 그래야 관절에 가는 부담이 덜할 거예요. 계속해서 호흡을 이어갑니다. 엉덩이가 자꾸 무거워지며 가라앉지 않도록 발바닥으로도 바닥을 힘있게 밀어주세요. 등은 곧게 펴고 얼굴의 긴장도 풀어줍니다. 손바닥 길이 살짝 밀어보세요. 팔에도 힘이 들어가도록. 이제 두 다리를 쭉 펴고 올라옵니다. 삼각자세. 오른발을 매트 넓은 면으로 틀고 왼발을 매트 좁은 면으로 틀어 두 발이 90도가 되도록 합니다. 하체는 그대로 고정하고 상체만 왼쪽으로 쭉 밀어 옆구리가 길어지도록 충분히 늘린 후에 왼손 왼 정강이를 짚고 오른팔은 하늘을 향해 뻗습니다. 시선도 오른손을 향합니다. 그대로 중심이 잘 잡히고 등이 동그랗게 말리지 않은 채로 가슴을 펼 수 있다면 왼손 바닥을 짚어도 좋아요. 그게 어렵다면 왼손 정강이를 짚습니다. 무릎을 조여서 바닥의 기반을 단단하게 만들어주세요. 발이 밀리지 않도록 발가락까지 힘있게. 한 번 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복부 단단하게 유지한 상태로 상체를 이렇게 올라옵니다. 발을 바꿔주세요. 왼발 매트 넓은 면, 오른발 매트 좁은 면, 두 발 90도. 하체는 고정하고 상체를 오른쪽으로 최대한 밀어주세요. 옆구리가 길어지도록. 오른손 오른 정강이를 가볍게 짚고 왼팔은 하늘을 향해 뻗습니다. 시선도 왼손을 향합니다.
오른손에 무게를 너무 많이 싣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무릎 관절에 부담이 갈 수 있어요. 그대로 가슴을 활짝 펼 수 있다면 오른손 바닥에 짚어도 좋고 어렵다면 그대로 정강이 짚어도 좋습니다. 쇄골뼈가 양옆으로 넓어진다는 느낌으로 왼쪽 갈비뼈가 조금 더 하늘을 향한다는 느낌으로 흉곽을 살짝 돌려보세요. 상체를 조금 더 펼 수 있을 거예요. 뒷발 밀리지 않도록 왼 발날 바닥을 꾹 누릅니다. 숨 마시고 내쉬며 복부의 힘 단단하게 유지하고 상체를 일으킵니다. 두 발 천천히 골반 넓이로 가져옵니다. 나무 자세, 왼 다리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오른 발바닥을 왼 정강이 안쪽에 대거나 또는 더 할 수 있다면 왼 허벅지 안쪽에 대도 좋습니다. 양손 가슴 앞에서 합장하고 한 곳만 응시합니다. 손바닥끼리 서로 밀어내고 있는 것처럼 발바닥과 내 허벅지도 서로 밀어냅니다. 그러면 다리에도 조금 더 탄탄하게 힘이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중심을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편안한 호흡을 유지하는 겁니다. 잘하고 있어요. 풀어주세요. 다리 가볍게 털어줍니다. 반대쪽 이어가요. 오른 다리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왼 발바닥을 오른 정강이 안쪽에 대거나 허벅지 안쪽에 댑니다. 양손 가슴 앞에서 합장. 서두르지 않아도 좋아요. 한 동작 한 동작 집중해서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중심 잡는 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면 할수록 내 몸의 균형 감각도 점점 살아날 거예요. 오른 무릎 조여서 허벅지 탄탄하게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코로 내쉽니다. 잘했어요. 다리를 풀어주세요. 레그돌 자세. 상체를 깊숙이 숙입니다. 팔꿈치 반대쪽을 잡아주세요. 머리와 목을 무겁게 툭 떨어뜨립니다. 무릎을 살짝 접어도 괜찮아요. 배가 허벅지 가깝게 올 건데 만약 무릎 뒤쪽이나 허벅지 뒤쪽에 자극이 너무 많이 느껴진다면 무릎을 살짝 접어도 좋아요. 다리뿐만 아니라 척추까지 시원하게 스트레칭 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거나 또는 앞, 뒤로 움직이며 목의 긴장을 완전히 풀어주세요. 좋아요. 잡은 팔을 풀고
서서히 등을 말아서 일어선 자세로 돌아옵니다. 그대로 잠시 눈을 감고 가슴을 활짝 열어주세요. 복부는 살짝 집어넣어서 단단하게 견고하게 서 있는 나를 느낍니다. 양손 가슴 앞에서 합장할게요.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나마스테. 20분으로 다시 요가를 시작하는 좋은 습관이 생겼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좋아요. 몸이 좀 부드러워졌다면 계속해서 이어서 다른 수련을 시작해보세요. 내 몸을 알아차리고 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